옆으로 다리찢기에 대한 온갖 꿀팁을 제가 다 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꿀팁은 진짜 어디서도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방법인데 진짜 다리찢기에는 도움됩니다, 여러분. 자, 우리가 다리찢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? 아파서.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이 안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끊어질 것 같은 거를 참고 확 밀어붙이거나 위에서 찍어 누르거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? 끊어질 것 같을 때 잘못하면 진짜로 끊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끊어질 것 같은 걸 그대로 참고 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은 방식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보여드리면 이걸 꿀팁이라고 보여드리면 아니 뭐 이렇게 웃긴 걸 이렇게 되게 동작이 우스워 보인단 말이죠. 우스워 보이지만 절대 우습지 않은 원리가 숨어 있는 움직임입니다. 지금부터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. 각도는 내가 다리찢기를 했을 때 내가 벌릴 수 있는 각도까지만 일단 벌리시는 거예요. 거기서 출발을 해서 발바닥을 이렇게 잡아당겼다. 포인했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거 플렉스 포인을 할 건데 이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몇 번 정도 하면 좋냐면요 진짜 최대 많이 하시면은 우리가 많이 했을 때 보통 제일 많이 한다는 숫자 100개 하세요. 진짜 100개 하세요. 1 2 3 4 5 6 7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힘들어요. 25, 26, 27, 28, 29, 30. 제가 지금 30개 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 각도가 벌써 스물스물 벌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숙이기가 쉬워져요. 자, 스트레칭, 다리찢기를 늘리려면은 숙여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늘린다고요? 끊어질 것 같은 안쪽 근육의 통증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원리가 뭐냐면 수축 이완, 보통은 그냥 가만히 해서 이렇게 해서 끊어질 것 같아요. 못하겠습니다, 선생님.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접으시는데 지금 어때요? 계속 수축 이완의 근육을 이 고무줄을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잡아서 늘리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늘어났어요. 그리고 한 개도 안 아프고 숙여진다는 거예요. 이거 그냥 절대 보지 마시고 진짜 해보세요. 마법 같은 일이 여러분들 다리찢기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